국물이 뽀얘졌어. 맛이 더 한층 더 깊어졌어. 한번 제대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밥이 잘 들어. 따로 먹는 거 아니야. 얘는 네, 안녕하세요. 마스터 셰프 신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는 또 저희가 선정한 회사는 네, 넥슨. 아주 유명하죠. 대한민국에서 넥슨 하면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저 게임을 많이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주 유명한 회사죠. 옆에 또 SK도 있고 큰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건물도 너무 이쁘고 내가 만약에 요리사가 아니면 이런 데 와서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 느낌도 들긴 들어요. 오늘은 이제 넥슨 분 일하시는 분들이 무슨 음식을 드실까, 또 딱딱한 공간에서 게임만 하고 하다 보면 스트레스 많을 것 같고 하니까 어떤 좀 건강식의 음식을 추천드리면 어떨까 한번 들어가서 저희 또 AI 직원에게 물어보고 맛집을 찾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또 AI 직원께서 열일을 해야지 또. 아, 근데 여기가 지금 로비에 왔는데 너무 잔잔한 느낌이고, 난 게임 회사고 하니까 좀 더 자유분방하고 좀 시끄러울 줄 알았는데 제가 조금 차근차근히 보통 제 스타일 아닌 말투로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대에서 알려줘.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판교는 대한민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지역으로 신도시이고 IT 산업의 중심지이고 교통의 여지, 교육 환경이 좋고 문화시설이 좋고 좋은 환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알고 있는 사실도 있고, 맞죠? 자, 그 다음 넥슨에 대해서 알려줘. 자, 나왔습니다. 넥슨은 1994년 설립된 대한민국의 게임 개발 및 유통 회사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개발 및 유통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총 시가액 약 23조. 와, 전 세계적으로 약 10억 명 정도 이상의 유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넥슨 상평동 인근 맛집 알려줘. 나오네요. 검색을 하면 나오는데 첫 번째 예, 판교점 나오고, 두 번째 여기는 돼지곰탕 집이네요. 그 다음에 판교점 또 나오고 쭈꾸미 집이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너무 자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면 건강을 좀 해칠 것 같아서 몸에 좀 건강에 좋을 것 같은 돼지곰탕 하나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온까지 온 김에 조금 아쉬우니까 조금 매콤한 요리로 여기 해물쭈꾸미 보니까 먹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두 끼 먹는 걸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원래 저희 두 끼는 먹는 건 아닌데 오늘 두 끼를 한번 먹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야, 여기구나. 기다림. 가게 깔끔하다 되게. 되게 정갈하고 좋은 것 같아. 들어왔을 때부터 느낌이 너무 좋고 되게 배가 고픈데 빨리 먹어보고 싶네요. 여긴 웨이팅을 해야 되는구나 계속. 단일 메뉴 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게 쉽진 않은데 맛이 아주 궁금합니다. 처음이에요. 이렇게 찾아가지고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근데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 자, 드디어 기다림이 왔습니다. 본사까지 오는 시간이 한 15분 걸렸나? 네, 오는 동안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또 대기도 좀 했었고 들어보니까 또 만석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오늘 오자마자 찬이라든지 이런 구성들이 너무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좋을 때부터 기분 좋은 식당. 또 그리고 메뉴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곰탕 하나 그리고 수육 주문했고 지금 이렇게 세팅이 나왔습니다. 김치 그릇. 요거는 이제 인당 하나씩 다 있네요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징어 젓갈, 간장, 겨자 간장인데 맛있게 좀 해놓은 것 같아요. 달달하게 먹을 수 있게끔. 김치도 너무 간이 세지 않아서, 양념이 너무 세지 않아서 좋은 것 같고, 시원하고 깔끔한 아삭한 식감의 김치. 유자 수육인데 양념으로 겨자 양념 같은 계열이고 거기에 유자 향이 살짝 은은하게 나는 좀 깔끔한 맛의 수육인 것 같아요. 먹어봅시다. 딱 밥 먹기 전에 이제 입맛을 좀 개운하게 해주고 시전에 먹기 좋은 그런 소스네. 나왔습니다. 국물 먼저 먹어봐야겠다. 깔끔하네요. 원래 국물도 깔끔함도 있지만 이 밥이랑 섞였을 때 탄수화물이랑 어울릴 때 또 그 맛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섞어주면서 맛있을 것 같아요. 고기가 또 얇아서
부드럽게 좀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식감이 생각보다 많이 감칠맛을 증폭시킨 맛은 아니고 은은한 맛에 좀 감칠맛이 어느 정도 배어있고 여기에 이제 이런 젓갈류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고기랑 같이 이렇게도 먹어보고 깔끔하고 맛있네. 더워지는 것 같아요. 한번 제대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점심시간 때 이 마늘맛 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곰탕이랑 마늘 베이스 먹는 거 맛있는 것 같아. 난 처음에 먹을 땐 입 냄새 때문에 어떻게 해 그 고민이 있는데 맛으로 봤을 때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원래 국물이 맑았는데 탄수화물이랑 또 고기랑 기름이랑 다 엇갈리면서 국물이 뽀얘졌어. 다 잘 어우러진 거지. 맛이 더 한층 더 깊어졌어. 생각했던 것보다 맛이 좀 깔끔해서 어떻게 보면 닭뼈 육수로 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 맛은 아니지만 좀 산뜻한 느낌에서 먹을 수 있는 곰탕인 것 같아. 싸서 먹어볼게. 요즘은 취향이 정말 명확해진 것 같아. 이 메뉴 하나 가지고 장사가 될까? 왜냐면 또 매일 손님이 올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 취향에 맞게끔 딱 그냥 그 전문점 가서 먹는 게 대세인 것 같습니다. 곰탕, 설렁탕 이런 얘기하잖아요. 네. 곰탕 같은 경우는 어릴 때는 왜 곰일까? 뭐 곰국이도 한 것도 아니고 맞지? 축 고아서 으깨질 때까지 고았다 해서 이제 그게 곰탕 줄임말 된 것 같고요. 근데 그걸 고기를 넣어가지고 우려낸 걸 곰탕이라 하고 있고 설렁탕 같은 경우는 뼈를 넣어가지고 뼈를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뽀얗게 우려내는 거를 이제 설렁탕이라 합니다. 그 두 가지 나눠지는데 뭐 유래를 따지면 설렁탕 같은 경우는 이제 유래가 조선 시대 때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 설농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재단해서 제사를 지내고 했는데 그 나무 소고기를 갖다 다 넣어가지고 같이 요유해서 만든 게 이제 설렁탕이라는 유래가 나온 거예요. 원래는 곰탕이라는 게 요즘엔 좀 많이 섞이는 것 같아. 요즘에는 좀 고기도 삶아서 넣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는 그 개념이 좀 무너지는 것 같아. 설렁탕이랑 곰탕의 경계가 좀 무너지는 것 같아. 같이 클리어했습니다. 맛이 잘 먹었어. 여기 한번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돼지국밥집도 있고 돼지곰탕집이 있는데 완전히 결이 좀 틀린 부분이니까 한번 오셔가지고 다양한 경험도 해보신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 또 맛있게 진짜 깔끔하게 먹은 것 같아요. 분위기 좋은 것 같고 너무 오늘 밥 잘 먹, 맛이 잘 먹었다. 자 오늘 곰탕 먹고 2차로 이제 쭈꾸미 먹으러 왔네. 요즘에 쭈꾸미 먹을 일이 없으니까 나온 김에 한번 먹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먹고 싶은 것도 있었고 맛이 좀 기대되고 배는 좀 부르지만 그래도 매콤하기 때문에 소화 잘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무튼 뭐 떠드는 것보다 빨리 먹고 싶으니까 들어가시죠. 여기가 또 왠지 또 도심이 아니라 약간 조금 살짝 외곽지 나온 기분도 들고 그런 기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가게 분위기에 따라서 맛이 또 틀린 것 같아요. 약간 점심에는 딱딱한 그런 식당도 보다는 약간 이런 데 좀 나와서 약간 이런 분위기에서 먹어주면 그래도 좀 살짝은 힐링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좀 예스러운 느낌이 또 좋은 것 같아요. 편안한 느낌이. 제발 맛있어라.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먹어봅시다. 일단은 쭈꾸미 한 점. 약간 중식 스타일의 형태의 이제 제육이랑 그런 불맛을 내가지고 하는 제육볶음 스타일입니다. 고춧가루랑 고추장 배합을 해서 달달 볶아가지고 불맛으로 맛있게 먹는 음식 같고 얘는 내가 봤을 때는 요 느낌보다는 비벼서 먹는 형태의 덮밥으로 어울릴 것 같아. 단맛이 좀 있긴 한데 난 솔직히 좀 단맛 조금만 줄이고 양념 베이스에 딱 그냥 그 맛에 싸서 먹는 건 난 너무 좋아하는데 먹어보자. 넣어주시고 그리고 후추 비벼서 다른 살이 많네. 비비니까 밥이 잘 들어가. 따로 먹는 거 아니야. 얘는 비벼야 돼. 무조건 비벼야 됩니다. 박수님요, 쭈꾸미 어떤 식으로 요리해 드시는 거예요? 선도에 따라 틀린 것 같아. 선도가 좋으면 회로. 아니 대체 먹는. 안 좋으면. 이게 볶음류지. 양념 맛. 왜냐면 좀 비린 맛도 있을 거고 볶음류로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게 제일 맛있어. 직화로 먹으면 또 맛있고.
보통 음식을 먹었을 때 오늘 조미료를 얼마나 먹었나 판단할 때는 끝나고 나시고 나가서 물을 내가 얼마나 먹는지 보시면 압니다. 잘 먹었네요, 그래도.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AI가 이제 추천한 곳 두 군데를 와봤는데요. 오늘 뭐 맛있게 먹긴 먹었어요. 먹긴 먹었는데 그래도 조금 아쉬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 모르니까 혹시 회사 쪽 주변에 진짜 찐맛집이 있다 하면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하고 또 그리고 AI한테도 검색도 해보고 같이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